If a child is not able to 할수 없다면 display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뭐를 desired 이렇게 이 바람직한 거죠. 자, 바람직한 어떤 예절을 그죠? 보여줄 수 없거나 또는 displays 또는 보여준다 행동을 보여줘요. 행동인데 그 행동은 도대체 뭘까요? Which is inappropriate. 이게 부적절한 거죠. 적합하지 않은 거죠. 적절한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As for이었습니다. As per 무엇에 따라서 가족의 norm 규범 기준에서 볼때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만약 그렇다면 it 가조입니다. 투가 진조하죠. 투부정사하는 게 중요하다. 뭐냐? 뭐라는 게 중요하냐면 커뮤니케이트 대화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커스 논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슈 그 문제. 자, threadbare 이거는 뭐냐면 고질적인 거죠. 자, 고질적인 이거 고질적인 그 이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랑? 아이랑. Describing 분사구문이죠. 설명을 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clearly 명확히 설명하면서요. 뭐를? 바로 가족의 boundary 경계 같은 것들. Or whatever 되겠습니다. 또는 뭐그 밖의 것들. Whatever는 뭐 그냥 뭐 유사한 것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또는 유사한 것들. 이렇게 하십시오. Children must be educated. 애들은 be educated.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About 뭐에 대해서? The limit.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는 뭐냐?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Shall not cross 건너면 안 되는 거죠. 건너는 거죠. 건너면 안 되는 한계에 대해서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 in a simple language, in low죠. In English 영어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언어. language, 언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겠습니다. such as, such, 그러한 act, 행동이라는 것은 are never performed. 이렇게 be performed. 그래서 이게 행해지는 거죠. 수동태니까. 행해지는 거죠. never니까 절대로 행해지면 안 된다. in, 어디에서? 가족에서. 라는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때 간단어로 대화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봅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I don't consider your behavior to be right 되겠습니다. 나는 고려한다. 여기다 이런 얘기죠. 자, your behavior 너의 행동이라는 것을 be로서 여기지 않는다. right 올바른 거죠. 네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여기진 않는다. etc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 communicating 이게 주어고 이 does help 이게 동사죠. 그게 does는 강조해 주는 거죠. 정말로 동사를 강조해 주는 조동사죠. 정말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뭐 하는데? elicit 이끌어내는 거죠. 이끌어내는 거.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이게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The desired discipline. 그죠? 그 바람직스러운 예절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etc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 기타 등등 이런 뜻이. 자, 그리고 and 그리고 if the child tries to 만약에 아이가 cross the limit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자, it 가주입니다. to가 진짜 주어죠. to 부정사하는 것이 뭐 하는 거죠? 바람직합니다. 자, 원,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in advance. in advance, 미리. 사전에. 그 미리 경고하는 게, 아이한테 경고하는 게 나아. rather than. 뭘 하는 것보다는 punish 하는 것보다. 자, 이게 1번, V1. 이게 V2. 경고하는 게 좋아. punish. 벌 주는 거죠. later. 나중에 벌 주는 것보다는 경고를 미리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urther. 게다가 자, explaining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다. 그것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설명하는 게 도움을 줘. 자, to에게. 그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거야? why. 왜 its behavior. 그 행동이라는 것이 자, confirm to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따르는 거죠. 따라야만 하는 건지 family norm 가족의 규범에 따라야 되는 건지 그 행동이 왜 가족 규범을 따라야 하는 건지 그리고 remain 되겠습니다. within family boundaries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게 1번이네. confirm to 이게 1번이네. 그다음에 이게 2번이네. 응? 따라야만 하고 remain 되겠습니다. 머물러야만 하는 거야. 뭐야? within family boundary 가족의 boundary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거죠. 다시 그 행동이 가족 규범을 따라야만 하고 그리고 가족의 boundary 가족의 경계 안에서 그 행동이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도움을 줘. 아이가 help 사역동사죠. 그래서 여기 to 들어가도 안 들어도 됩니다. respect 존중하는 거죠. 뭐를 존중해? 중요성, significance 중요성, 뭐의 중요성? family boundary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거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to learn 역시 또 병렬구조죠. learn 배우는 걸 도와줄 거야. to be happy 행복해지는 거 그죠? within 뭐뭐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죠. that frame 그 틀 안에서 대신 그죠 그 틀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